아니 이걸 왜 내가 써야 되냐고. 정글 싸움 진 건 넌데 그레이브즈야. 이거 인정해 안 해? 어? 그거 먹겠다고 하지 마라 진짜. 야 여기 쓰레기 가져왔는데 뭐냐 이거? 아 이거 노플 핑 찍어가지고 씨 다 잡으러 오네. 아 근데 노플이라 대놓고 해도 죽을 수도 있는데. 이렇게 와드박으로 가는 척 하면은 안 끝내. 근데 노플은 어쩔 수 없어. 알았어 조용히 좀 해. 오오 죽을 뻔했잖아 보다가. 오오오오오 아 이거 노플이라 진짜 너무 무서워 이런거. 아 이게 풀이 이래서 같이 빠져야 되는데 나만 빠지니까 씨 숨을 쉴 수가 없네. 아 신발부터 사야 되지 않을까 이거는? 신발부터 사야겠지 풀이 없으니까. 이럴 때 양피지를 욕심내면 보통 죽거든요. 이 플래시 빠지면 언제가 제일 위험하냐. 플래시 20초 남았을 때가 제일 위험해요. 그때 이제 각종 설계가 들어오거든요. 왜냐면 상대방도 사람이기 때문에 무조건 플래시가 돌기 전에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. 왜 이렇게 라인에 오래 안 보일까. 플래시가 없으니까 벽으로 가둬놓고 조리돌림 한번 해보겠다 이거야. 아 진짜 아니 신발인데 죽네? 아 신발이라 안 죽을 줄 알았는데 헤르메스였으면 살았다. 막원신마저 욕심이었단 말이냐? 그저 이속만 빠르면 될 거라고 생각했거늘. 아 개답 없네 진짜. 아니 이래서 처음 풀이 이렇게 정글 도와주다 빠지면 이래서 망한다니까. 그냥 그레이브즈 골랐으면 아군 풀캠이나 쳐둘 것이지. 얘 왜 일을 버려가지고 날 이렇게 만들어.